안녕하세요. 팔레옹보 운전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옹보 민사 중대한 인권침해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44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당 사건으로 국가를 상대하는 손해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미군 부대 주변에 있던 기지촌, 일명 기지촌에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쌍방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들은 이 1957년경 미군 주둔지 일대, 그러니까 이제 미8군 주둔지 전국 여러 군데에 있었어요. 이 지지촌의 일대에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태원이나 파주 용주골, 뭐 의정부 뺏벌 뭐 이런 데 전국 36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이제 미군들이 그 성매매 여성들에 관련해서 뭐 건강이나 이런 거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관리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종사자들 상대로 등록제라든지 보건증 발부하든지 기지촌 정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기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조직적 성병 관리도 하고 강제 격리 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만약에 거기서 성병을 걸릴 경우에는 미군이 나와서 조사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이제 원고들이 겪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이런 그 성매매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가의 방조로 이루어졌다. 요거에 관련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57년부터 뭐 80년 뭐 이때쯤에 다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이런 과거의 불법행위의 위자료는 언제로 산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멸시효의 적용 배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멸시효가 엄청 오래된 거죠. 지금 이 여성들은 이미 한 20년, 30년 전에 이미 성매매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위자료 산재 시점은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이었고, 소멸시효 적용 배제,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주장한 이제 그 상고 사유였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 행위 시, 그러니까 불법 행위 시 국가의 그 성매매 방조 행위가 있었던 그 행위 시부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변론 종결 시까지가 장기간일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이 위자료 산정 기준액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통 이제 1심이나 2심이 다 사실심이기 때문에 원심이 이제 그 변론이 종결될 때 그때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2심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1심의 종결일 이후로 위자료에 대한 이자 그 지연 손해금을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인용 금액을 2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1심의 종결일을 그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소멸시효 문제인데, 이거는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게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 불법행위 손배 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요것을 국가재정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민법의 소멸시효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도 똑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과거의 국가의 불법행위 중에 민간인 집단 희생이라든지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사건 조작 의혹,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불법행위일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50년, 60년 그때가 아니라 현재의 위자료 그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이 사건의 정말 기이한 점은, 그러니까 위자료가 300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뭐 여러 명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개인당의 위자료 인정개수는 300만원, 70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결국 위자료는 300에서 700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적어서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괴이할 정도, 기괴한 맛을 느낄 정도예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 사건에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라고 하면, 아, 대법원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것 같지만, 고작 위자료 700에서 300만 원 인정해줬어요. 그것도 고거에 대해서 사실이 변론적인 이 시점 이후에 지연 소송에만 인정해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너무 작은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인 손해가 고작 300에서 700에 불과한가. 이건 좀 법원이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건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판결은 이런 판결 나왔는데, 손해배상액이 실제로는 너무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판결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미국, 그, 미군 부대 위, 그 주변에 있던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들에서 국가배상 청구금이 인정됐다. 요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